10페이지 원의 방정식 1등급 고난도 문항 32번이에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일단 이 원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라고 하는 중심은 0,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그런 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원에서 임의점 p 하고 q를 접어서 이렇게 접은 거예요. 자, 접었는데 현재 지금 이 그림은 셈이 이게 좀 작고 이게 크지만 원래는 얘가 이렇게 접어서 붙인 거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똑같은 원의 일부분이에요. 접은 거니까 당연히. 자, 그림이 좀 그렇지만 얘하고 얘는 현재 합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합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얘를 접었을 때 마이너스 1,0에 접한대요. 그때 이 지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이 그림을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얘를 적은 것이 그대로 이쪽 마찬가지라는 합동이죠. 즉, 얘가 요 원의 일부에는 이 원의 일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로 결정이 가능하죠.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2원하고 2원은 똑같은 원이에요. 똑같은 원이다라고 하면, 자, 얘도 세 점을 지나고, 얘도 그세 점을 지나겠지만, 결국은 요 원은 어떤 원이 되냐면, 여기에 얘를 선으로 해서 이제 원 하나를 그릴 수 없겠죠. 이렇게. 원안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원과 이 원은 어떤 원이에요? 같은 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겹쳐놓고 원두 개를 겹쳐놓고 이렇게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원의 일부분 있죠. 이 일부분 이거는 우리가 얘를 다시 펼쳤을 때두 장을 펼쳤을 때 짝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때요? 합동이니까 그 나머지 부분의 원도 어때요? 당연히 합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떠한 두 원이었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잘라낸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잘라내면 그 나머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때요? 합동이 원이 되겠죠. 결국 이 원의 반지름이 3인 것처럼 이 새로운 이 원의 반지름도 얼마가 될까요? 3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뭘 생각을 해야 하냐면 이 새롭게 그린 이 원을 가만히 관찰할 거면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면 이 원은 반지름의 3이로구나라는 거 하나 알수 있고 또 하나 이 원은 무슨 축에? X축에 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또 X축과 Y축 둘다 접하는 원, 이런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했었거든요. 자, 이 원만 따로 그려본다면 이 원은 어떤 원이냐면, 자, 중심은 x축 마이너스 1에 있고, 여기 접하는 이러한 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이다? 3이다. 그렇다면 얘가 x축에 접하면서, 자, 얘가 마이너스에 접하기 때문에 결국 이 원의 중심에 좌표가 높으면 몇이다? 아, 마이너스 1이구나, 3이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1,3이면서 반지름의 길이는 3이 옵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래의 원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라고 하는 원이고 자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반지름 역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지난번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시프라는 거 배웠었죠? 이거는 두원둘중 하나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 원에서 이 원을 빼든가, 이 원에서 이 원을 빼든가 빼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빼니까 그거 바뀌겠죠? 얘는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9. 자, 이거 이 형식에서 빼면 플러스 9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원에서 2원을 뺀 것이 바로 직선의 식. 두 원의 교점에서는 직선의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소거되고 y제곱과 마이너스 y제곱이 소거되고 자, 그러면 남는 식은 마이너스 2x. 여기서 마이너스 9와 플러스 9도 소거가 되네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y 그다음에 마이너스 10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전부 다 우리가 마이너스 2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바로 이 직선의 식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이고 여기서 원하는 것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이 있는 거리를 구하시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0,0에서부터 이 직선이 있는 거리를 구하시오라는 이야기니까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이 있는 거리를 구해봅시다. 여기 분모에는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2와 0하고 1, 0하고 3 곱하고 마이너스 5. 자, 얘는 루트 10분의 5. 자, 유리화를 해서 똑같이 분자 분모에 루트 10을 곱하게 되면 결과는 2분의 루트 10이 붙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